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 뒤에 오늘은 엄마가 없이 혼자 저희는 예시부터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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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공동체의 능력이 살아나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2장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랑 함께 지어져 간다. 예, 우리 연합이 되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오전 그 오늘 말씀이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성령 공동체, 형제, 자매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루에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능력을 꿈꾸는 저희들 꼭 필요한 것은 뭘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늘 아까 그 13가지인가요? 그 나와 있는 그 묵상 말씀 자기중심적 생각 제일 중요한 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두려움, 불안, 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그죠?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자신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 각각 들어가 있더라도 회사 안에서도 같이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 요즘에 참 그런 그 개인주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죠. 공동체가 깨어짐이 벽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참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을 허물어야 되겠죠. 벽을 허물고 뭐라 그래요? 우리 찬양이죠. 손에 손잡고. 그죠? 그 벽을 허물어 가야 된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벽이 허물어져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가까이 오는구나.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구나, 이런 마음 생기면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경계심이 없어지게 되죠. 조금씩 허물어져 갑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예,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제가 요즘 수요 금요 철야 예배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왜냐면은 우리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죠. 나름으로는 예, 욕심으로 한 3시간 걸려야 할 거를 1시간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말도 빠르고 내용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하게 되다 보니 시간을 항상 그 영상 올린 거 인코딩을 하면서 시간을 보죠. 보다 보면은 보통 한 38분에서 짧게는 38분에 시작해서 어떤 거는 52~53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아유, 많이 지루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서 성장하는 교회는 없지만 예, 제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설교는 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배죠. 선배가 목회를 여자 선배님이셨는데 목회를 해서 그 교회를 의무적으로 가야 할 그 때가 있었어요. 무슨 그 우리 그 학과에서 개척교회에 대한 것을 그걸 논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를 한 달 정도를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와 말씀이 2시간이 걸리는데 찬양부 이런 거 다 빼고 거의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하는 사람도 힘이 들 텐데 듣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때 느껴서 듣고 앉아있는 게 더 힘들겠다. 전하는 사람은 정신없죠. 말씀 전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예. 요즘 설교가 길어진다라는 어떤 부분의 위로를 제가 이 말씀에서 받았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다.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또 많이 전할 수 길게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자기 중심적 생각을 누군가 유머러스 하게 표현한 거죠.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대 목회자는요 청중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라도 졸지 않고 집중해 듣도록 열심히 준비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또 졸거나 듣지 않는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리라. 되게 청빙받아서 들어오시죠. 그런 목사님들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야 갈 데가 없죠. 50대가 되면 생각이 조금 바뀐대요.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경청한다면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50대입니다. 또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무도 내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강단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할 때 누군가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죠.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졸고 앉았거나 안 듣고 싶어 하거나 막 몸부림을 치는 게 보이면 너무나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안해요. 아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좋아하고 웃고 기뻐하고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기쁠 수,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뭐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이 너무 이뻐요. 개인적인 관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한테 어떤 유익을 끼친다 하더라도 설교 힘들어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하고 우리 사무엘처럼 고개를 쳐박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냥 정말 가서 그냥 우리 아이니까 한 대 쥐어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한 기자가 또한 오클라호마 대학의 풋볼 코치인 윌킨슨에게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풋볼 경기가 미국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자 윌킨슨이 대답을 합니다. 코치죠. 풋볼 코치입니다. 거의 없죠. 실상 풋볼 게임은 운동이 정말 필요한 5만 명의 관중이 좌석에 앉아서 휴식이 정말 필요한 22명의 선수가 숨을 몰아쉬며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사람들은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무엇을 즐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즐거운 게 좋잖아요. 사무엘아. 즐거운 게 좋지. 그지? 그래서 예화를 실어봤어. 사무엘이 좀 안 좋았으면 하고.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면 뭘까? 정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 알아요.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 TV를 내가 2시간째 열심히 보고 있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 근데 그냥 쉬면서 눈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봅니다. 근데 TV에서도 귀한 깨달음들이 사람 나름으로는 각각으로는 많다라는 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이 결코 또한 전체를 위해서 건강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죠. 예, 나 하나만, 내 유익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죠? 예, 이것도 그 에필골몬 해가지고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오늘 쓴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오늘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바울이 정말 문장을 잘 만들어요. 굉장히 어떤 얘기를 증거하고 전할 때 칭찬 먼저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눠지고 파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막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권속이다.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다. 나그네도 아니다. 외부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그저 한 공동체 하나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율법을 먼저 알고 예수를 믿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고요.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누구예요? 그
그저 헬라인들, 그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율법 몰라요. 할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이 두파가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엔 자유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조응된 사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역자들과 그냥 보통 일반 성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은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나뉨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눠졌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원죄 때문에. 그것을 맡긴다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피로. 그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1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3절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 결혼할 때도 뭐 연애 결혼을 하는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길에서 만나갖고 눈이 맞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만나가지고 뭐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같이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가지고 좋아지는 경우 이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뭐가 있어요? 중간에서 그 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그렇게 해주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중개인이에요. 다리가 되셨어요. 근데 그냥 다리가 아니라 예, 그것을 본인의 몸을 본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중개인. 그래서 우리의 막힌담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무신 분 14절에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그래요. 우죽이나 하면 몸을 여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내내몸 밟고 걸어가라 어디로 하나님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죠.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평강. 예, 화목이죠. 샬롬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우리 사회를 특성할 때, 어저께 밤에 제가 이거 할 건데 이거 한번 쳐볼래? 그랬더니, 아유, 너무 단절과 너무 짧아. 근데 저는 샬롬이 좋았어요. 오늘 말씀이 시도되기도 했고, 너무 좋아서 약간, 예, 뭐, 아동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나 그거 할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지만, 평안이, 그래야만 평안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 이야기 안 되면 참된 공동체에서는 담이 이렇게 허물어져야 된다. 탁!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막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지 마. 내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해? 괜히 소문 날려고. 이제 이런 경우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게 맞습니다. 그죠? 세리 공동체는 특히 뭐 안에서 영적으로 예, 한 가족들이에요. 전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적으로도 가족들이죠. 예,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깨달았던 진정한 공동체의 정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죠? 귀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은혜가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포용하죠. 그리고 예, 싸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뭐해요? 충고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위로해주고 이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런 누군가를 섬기며 산다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차곡 찾아가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그곳에서 그가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공동체를 통해 참된 기쁨을 얻기 전까지 진정한 공동체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미 너와 나는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이해가 어떻게 보면 안 되죠. 섬기고 그냥 헌신한 마음고 진정한 공동체일 것 같은데 그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다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의 해리 나우에는 아가톤이라는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척에서 포옹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섬기는 거, 그냥 헌신하는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호응해야 된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 우리 함께 나눴죠? 뭐 어디를 몇 미터를 가자고 가고 나서 거기서 또그 사람이 차한 잔과 먹을 쿠키까지 준비해 주는 그런 거, 포용의 마음, 그거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찾아라 물건을 팔러 시내로 가던 사막의 교부 아가톤이 길가에서 두 다리가 마비된 지체 부자회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에 아가톤 교부는 물건을 팔러 시내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도 데려가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톤은 그를 업고 시내로 갔어요. 장애가 있는 그 남자는 아가톤에게 당신이 물건을 파는 곳에 나를 내려주시오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주었어요. 물건 하나가 팔리자 남자가 얼마에 팔았어? 물어봐요. 얼마에 팔았습니다. 했더니 얘기합니다. 나한테 빵을 사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빵을 사줘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림도 없죠. 아이고 나를 어머서까지 데려다 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거기다 대고 물건 첫 번째 팔자마자 빵 사달라는 거 말했다가는 뺨 맞을 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는 아무 말안 하고 빵을 사줬다는 거죠. 아가톤 교부가 두 번째 물건을 팔자 이번에 그 남자 얼마에 팔았어?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건 나한테 이것을 또한 사주시오 하고는 아가톤은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톤이 아무 말안 하고 또그 물건을 사줬어요. 물건이 다 팔렸어요. 아가톤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남자가 돌아갈 거요? 라고 묻기에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남자가 부탁이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데려다 놔주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뇌물 건너는 사건도 이런 일이 있었죠. 건너주니까 다시 가, 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나 갔던 데로 가자. 갔더니 또다시 아이고 안 되겠네. 다시 그리 건너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일이 예화가 있어서 비슷해요. 아가트니 눈을 들어보니 그래서 둘러엎고 그 자리에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장애가 있는 남자가 말합니다. 아가톤,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는 그냥 아가톤이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장애가 있는 그 남자는 주님의 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헨리 나우에는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애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빌미로 순수한 어떤 수사를 조성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에게 참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중대형 교회는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거 거절하기도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대개는 담임 목사님 앞으로 오고, 담임 목사님이 혼자 결정을 하진 않죠. 각각의 부서가 있으니까 그 편지 온 것을 잘 검토해보고는 그쪽으로 전달을 한다고 그래요. 이걸 잘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항상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요청의 내용은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구조는 나를 좀 이러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외에는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당한 것들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앞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천사일까? 이건 뭐를 해야 된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고민이 도우려고 하는 교회들, 그죠?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는 교회들은 이 부분을 가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가 천사인지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가톤 신부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의 차이는 뭘까? 그죠? 아가톤 신부는 별로 따지는 마음이 없었죠?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해주고, 빵 사달라면 빵 사주고, 저게 필요하니까 저거 사달라면 사주고,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고, 도로 오보다 놔달라면 오보다 놨어요. 쉽겠어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톤 신부는 따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요즘 세상이 어때요? 그랬다 바보 소리 들어요. 이용당하기 딱 알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편견이 우리에게 항상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성적이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계속 경계하게 되죠. 저 사람 또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이런 마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걸 떨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뭐야? 왜 그래? 배랑간에 이건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항상 줘야 되고 항상 대가를 줘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섬겨주려고 할 때 뭘 또 원할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개방된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아주 무기력한 태도일 수 있다.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메워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그래서 늘 교회들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어야 하는 작업을 하면서 누가 누군가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를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인기 있는 리더들을 일부러 세운다고 그래요. 그럼 잘 모인대요. 그 동아리는 잘 모이, 소그룹들은 잘 모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인도자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인도자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선택된 소그룹은 아주 잘 모인대요. 인기 있는 인도자들은 우리가 소그룹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공동체들이 정말 진정한 참된 공동체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대개는 겉모습 보잖아요. 아, 그 교회는 성도가 뭐 몇십 명이니까 아, 그 교회는 참 목회할 만할 거야. 아, 그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부흥을 해서 200명이 됐다. 얼마나 부러워. 대개는 이런 양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지. 너댓 명이래 라고 하면 아유, 그 교회 힘들어서 어떡해. 예, 그 부담스러워서 그런 교회는 못 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데 과연 참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 혹은 신분의 차이 같은 것 때문에 그죠? 예, 어떤 그 성전과 소그룹의 원리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동일한 사람의 그룹을 만들어주라는 그러한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잘 부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그냥 말씀 전하는 곳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대개는 뭐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뭐 노인그룹 아니면 뭐 아동그룹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곳을 목회와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 잘 모인다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서로 부대끼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막힌다면 허물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부대끼다가 어떻게 해요? 아유, 시사한테 냅둬. 그냥 말려면 말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절대로 없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는 뭐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본문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된 것을 헐어낼 줄 알아야 참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비난하는 것,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혐오하는 일들도 일어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하는 것, 죄는 미워해도 뭐라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어때요? 예? 그 죄 지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미워, 너무 얍삽해, 너무 얄미워, 지밖에 몰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죄만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뭘 빼고 감정을 빼버리고 정작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역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죠. 16절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배추의 어떤 예를 많이 들죠. 배추 하나가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가 될 때까지는 6~7번 이상을 죽어야 한다면서요. 밭에서 캐낼 때 한 번 죽고, 그죠? 가지고 와가지고 쪼개고, 그죠? 소금에 절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버무리고, 숙성시키고, 다시 도마에 꺼내가지고 칼로 잘라서 상에 올라온다고 하죠. 배추만 따져봐도 6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만큼 죽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뭘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범죄와 혐오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것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화목하는 일이 뭔가? 이거죠. 요즘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교회가 안티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 많죠. 어제도 제가 그 연맹에 참석해달라고 어제 그제 계속 교단에서 그 사이트가 와가지고 안 보다가 그게 그냥 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동성애 반대하는 그 연맹을 그 연맹에 그 사인을 해달라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거기는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다 들어가야 돼.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뭐를 하는 사람이냐 분류에도 들어가야 돼. 그걸 하면서 교단에서 총무한테서 계속 이게 온 거니까 맞긴 맞겠지 하면서도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안티 세력들이 이제는 쑥쑥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이슬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찬성해서도 안 되고 찬성할 수도 없는데 교회 존재의 이유는 이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허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을 쳐버리면 되잖아요.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죠. 얼마 전에 어떤 행사님이 어떻게든 문을 안 잠근 사이에 쑥 들어와버린 거야. 혼자 있는데 여기 앞에 앉아서 뭐 차림도 늘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그렇게 단정하게 안 입고 있죠. 맨날 입는 옷에 더우니까 그렇게 입고 있는데 그냥 남자가 뚱뚱한 남자가 화장지 두 양쪽 팔에다 화장지 한두 곰씩을 들고 들어와 저기 걸어오는데 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겉옷으로 걸치고는 거짓말을 했죠. 아, 목사님 지금 안 계신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네가 목사 아니냐 이거죠. 거기 앉아있는 거 보면 내가 다 안다고. 아유 아니라고. 잠깐 제가 여기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체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 했더니 뭐라고 자기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라. 아, 제가 돌아간 다음에 마음으로 정말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고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차례한 한잔 대전을 파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따뜻하게 잘 접대해서 보내야 되는데 두려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아까 그 13가지 항목 중에는 악적 두려움.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한 거. 요즘에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여성 혼자서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다라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이 없이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른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보다는 같은 점이 보이고 서로를 향한 용서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다.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돋보이고 하려고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 중심 깊숙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공동체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서로를 나누었던 경계가 한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또한 인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과 학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혹은 젊은이와 늙은이, 기혼과 미혼이 이렇게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우린 다 그냥 학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방에서도 참 잘 자요. 뭐 그냥 좁은 데서 그냥 뭐 어디 우리 그죠 그 사역하러 가거나 하면은
전도대 이런 걸 쪼하고 나가면 방앙간에서 뭐 남학생 여학생 막 끼어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막 끼어서 자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자꾸 속으로 혼자 가가지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그냥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서로를 나누었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행상이 들어왔을 때도 그를 붙들어 앉혀놓고 담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른 보내려고 하죠. 문을 늘 잠그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비교의식도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이 넓은 마음에서 누구도 배척당하지를 않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전에 그 어떤 남자분 오셔가지고 귀 후비는 걸 달라고 했다가 제가 막 뭐라 했더니 나중에 그분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진짜 웃기는 얘기하거나 혼잔거요 빨리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 가운데 앉아있고 근데 뭐 상관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들 문 안 잠그는 교회는 없어요. 예, 이런데 참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서는 많이 저는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초기 사막에 교부했던 요한은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벼운 짐을 지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수사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가벼운 짐이고 무엇이 무거운 짐입니까? 수사가 누군지 알죠? 성당에 그 예를 들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성찬 따르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죠. 근데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무거운 짐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엇이 가벼운 짐이고 무엇이 무겁냐고 물어보니까 무거운 짐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가벼운 짐은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뭐라 그래 주님께서는 내려놓으시죠? 내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누구의 비판에 지배를 받으려는 마음도 없다면 기쁘고 가볍게 반갑게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상태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멀리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위해 또 더더군다나 도와달라라는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아랫사람한테 얘기하고 아랫사람들이 그걸 딱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아니겠습니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그 답장을 했더니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쁜 말을 써가지고 언짢은 그 답신이 왔다고 해요.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그 무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분이 또 선교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또 그것도 역시나 거절을 해야 돼서 거절을 했더니 그쪽에서 그 답이 온 것은 그렇게 답이 왔다고 하네요.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미안했다라는 그러한 그 경험담의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도와주셨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답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 처신을 참 중요하게 잘해야 된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 비판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선민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누가 이스라엘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을 우리는 택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배타적인 기독교에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넓어진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단들이 아닌 그런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공동체의 능력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답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화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과 동의어죠.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막힌담을 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합동했습니다. 사실 화평이란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샘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면 화평 만들어져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연이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이 때로는 또는 나는 뭐야 따돌림 받은 느낌이 들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튀려고 하지 않는 걸 그만두고 그냥 나를 다 줬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몸, 내 생명까지. 아니 사람에게 마지막에 있는 게 뭐겠어요? 생명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다 줬는데 뭐 거기서 화평이 안 이루어질 게 없는 거죠. 예, 신약성경에만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는 표현이 예, 자그마치 37번이나 나오는 화평이라는 말이 예, 하도, 그 예로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encourage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용기를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로 가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그때 당시에는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아볼로는 아직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언변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가르쳤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을 나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요? 이 평신도인 아볼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아볼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고 해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성령에 충만했던 그러한 그 성도였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아직은 영적인 체험이 부족했던 아볼로였다라는 거죠. 평신도였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직은 가르칠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 왜냐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하니까 이미 그곳에 편지에 좋은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람이 갔을 때 좋은 인상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서로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부족해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쓰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전해놓죠. 근데 세상은 어떠냐는 거죠. 세상은 누가 누구를 밟고 서야 돼요. 달라요. 그죠? 교회는 서로가 세워주는 곳이고 세상은 밟고 내가 일어나야 내가 승리하지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높여줘야 하고 이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이 일정한 사역에 임기를 마치면서는 상처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임기 기간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날 때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교회를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봉사하면서 저도 이전에 그런 그 갈등이 있었던 거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내가 교회 그 자리에서 일할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걸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건 교회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거든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은 정확해야 돼. 근데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다 턴다는 거죠. 너무 아깝지도 않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그게 다르다는 은혜 받은 사람이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조용히 예배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두려움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일까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 개척교회 가면은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 빈자리가 많으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이고 나 거기 못 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섬기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각기 다른 생각과 삶의 형태를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어렵습니다. 언젠가 수백 대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그 연탄 이벤트가 있었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백 대가 함께 연탄을 하니 음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백 대의 피아노가 서로 건반을 두드리며 조율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건 누가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는 그 소리가 정말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들을 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천 대가 넘는 피아노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은 전문가 한 사람이 차례로 음을 조율해 나가는 것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내 것에 맞추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조율이라고 합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에서 한 정신병원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정신병자 1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병원에 3명만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저 폭력적인 정신병자들이 한꺼번에 공격해오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요? 하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단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된다는 것, 공동체를 또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내부에 정신병자 같은 교인들로 채워져 있다는 그러한 거꾸로 된 답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늘 그러잖아요. 섬겨라, 베풀어라, 주라, 그죠? 그러면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라고.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 그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이 단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참된 공동체의 힘은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열 명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100명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소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이 하나가 되고, 그 그룹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였을 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동창회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의 모임이죠. 동기회라는 것은 같은 기수로 모인 사람입니다. 향회라는 것은 같은 고향 출신들이죠. 신앙 공동체는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 예,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가 예,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유형의 성전들이죠.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물어진 돌들이 하나하나 연결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뼈가디가 힘줄이 통하고 거기서 강한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더니 성전으로 지어져 갔다. 그래서 갓스하우스는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그 앞에 들어오는 곳에 갓스하우스 이렇게 붙어 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린 공동체를 세상이 얼마나 두렵게 바라볼까? 왜냐하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죠. 예, 버려진 벽돌로 존재한다면 세상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이라는 전이 지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진정한 의미는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 성전이 되어지고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사이사이 그렇게 종이컵에다가 밥들을 막 비벼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죠. 열심히 한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6층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코드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막 그걸 밥을 비벼놨다가 퍼가지고 막 나눠줘서 그걸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예전은 처음이었어요. 아, 종이컵에다가도 밥을 이렇게 꾹꾹 누르니까 엄청 한 공기 정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배불러요. 아주 배가 고플 때두 개만 먹으면은 진짜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그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예, 식사를 같이 할수 있을지 몰라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한끼 밥을 먹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한번 정도는 어떻게 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같이 안 먹어서 서가 안 돼요. 불편해서 그 자리가. 그래서 항상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회한다는 것이 결국은 먹회를 하는 것이란 말 어떤 목사님들이 하기를 먹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같이 나누죠. 벽을 허무는 일들이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식구라는 말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죠? 예, 밥식자를 뭘로 입구로 입으로 집어넣는 일. 그게 바로 식구예요, 식구. 우리 식구다. 인게 바로 같은 입술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개개인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국집에 가서 뭐 이게 또 개발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산 가면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래가지고 반짜장씩 나눠가지고 한 그릇에 반은 짬뽕, 반은 짜장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굉장히 그게 히트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교제함이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뭐예요? 함께 나누고 떼고 그러면서 뭐 할까요? 예, 간증하죠. 그리고 뭐 할까요?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감정적인 일을 처리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표시는 거창하게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스티그마입니다. 예,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장 먼저 관제된 것은 제 입에 물려있는 산소 호흡기 투포.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하시고는 자기 스스로가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산소 호흡기가 입에 물려 있고 잘 그분이 정신이 깨가지고는 낫겠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말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이 몸 밑에까지 그 튜브와 깁스틱이 들어가 있고 여기 산소 호흡기가 껴져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힘. 저는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거 보면 아주 그냥 저 입안으로 막 그 쇠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싶었는데 그분도 역시 그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정신이 깨어나서 내 말이 들리면 발가락을 까닥까닥 해보시오.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표정을 지려고 해도 안 돼서 이분이 느낀 게 아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발가락을 까닥까닥 하는 일로 내가 듣습니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가락을 움직였다라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마취가 풀렸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는지 산소호흡기로부터 해방되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밖에 정말 우리는 살았다 할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가락의 움직임만으로밖에는 증명할 수 없었던 것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가장 작은 몸집으로 몸짓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미약한 곳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지체 한 사람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인지를 증명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 참된 공동체의 능력을 꿈꾸고 발가락 하나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손가락 하나로, 그죠? 손 하나로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의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대단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것도 하나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할 때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의지하게 되겠죠.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벽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짓이겨지는 흙도 있고 작은 못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기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쯤은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할 거 내가 볼 일 다 보고 나 빈 시간일 때 잠깐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거는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여기다 채울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그 상대편의 필요를 내가 생각을 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그것을 채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너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새생명 새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